네. 왜? 탈락도 먼저 했던 포스텍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전쟁 원에서 펑웅데이 비주얼을 맡고 있었던 이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전쟁 원에서 연세팀 리더를 맡았던 손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전쟁 원에서 장학을 했었던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동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즌 1 준우승 팀에서 유일한 여자를 맡았던 이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팀의 에이스를 맡았던 가자 서울대를 맡았던 경도현입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버드대학교 19학번 수학과 곽동현 데이비즈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남자 두마토, 음악하고 수학에 미친 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팀에서 아버지를 맡았던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팀에서 시즌 1 우승을 하고 맏형을 맡았던 정현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막학기 4학년 2학기라서 막학기? 예? 막학기 4학년.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대학원 면접을 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부탁했죠? 붙어야 되는데? 난 너 믿어. 너 잘했을 거야. 저도 그냥 아주 평범하게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대학 생활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휴학 중이고요. 음악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마토. 근데 두마토면 그냥 두 마리의 토끼 아니에요? 잡는 남자 뭐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돼요. 두잡남? 멋쟁이 두마토잖아. 올해 2월 달에 펑웅대를 졸업을 했고 펑웅대 화학공학과 대학원에서 대학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이제 교환학생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학교에서 창업학회 같은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시 관련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전쟁 1 찍을 때 면접 봤던 대학원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대학원생으로서 삶도 있지만 저도 이제 도현이처럼 여기저기 열심히 과학을 홍보하고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휴학하고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개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들이 등장할지, 특히 해외 소재의 대학들이. 또 전 아무래도 이게 우리 학교가 얼마나 잘했는가. 아, 나도. 아, 그래? 뭔가 아, 고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 그래도 우리보다 못하면 더 뿌듯하지 않을까? 난 딱 그 프로그램 공지 뜨자마자 난 세트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생각 들던데. 우리가 또 시즌 1 잘했으니까 시즌 2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가 토대를 잘 닦아줬다 얘가. 우리가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찍게 되는 거야. 어떤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만든 거야. 네, 이번에 또 어떤 재밌는 게임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 것 같고 또 누가 또 어떤 천재적인 해법을 들고 오는가 또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가 한 활약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을까. 우리의 컨셉을 그렇게 잡고 왔구나.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정답자는 서울대. 첫 번째 정답자는. 아, 시즌 2 또 참여하신 거예요? 진짜 신이 없거든요. 무섭다. 아, 셔츠가 많이 예뻐졌네. 서고 영 카포 거슬려. 거슬려. 저 시즌 1 순서잖아. 그래, 너무 뿌듯했어. 와, 이건 뭐야? 와, 세트에 문이 있어. 와, 이 미쳤다. 홀이 따로 있어. 칼칼 맞지? 이 같아. 부러워. 막 저때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 맞아. 총 8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X도 들어왔어. X가 들어왔어. 3대 다시 나갈까? 아, 뿌듯하다. 고대 2등이. 그 순서대로 들어가. 얘들아, 미안하다. 좀 좋은 자리 줬어야 되는데. 우승원입니다. 사전 테스트는 전체 2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아, 귀여워. 저기 나온 참가자 중 한 명이 그 고등학교 때 아예 같은 반일 정도로 친했어가지고 아예 같은 학교, 이 친구. 같은 대전 가고 출신이어서. 네. 두 분인가 본데? 카이스트 얼굴? 처음 계신 분? 나는 고대, 처음 계신 분. 고려대 손석구 승. 성범이가 여기 있는데 카이스트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니까. 후시 정시 모두 섭렵.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상학번 오영석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아, 그러네, 전산학부. 아, 진짜 친한 후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학교 조기 졸업하고 서울과학고에 입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근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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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1위는 우리 팀이야. 1위는 우리 팀이야. 오케이, 그럼 됐어. 비주얼이나 실력이나 스펙 면에서 시즌 1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수준 높은 싸움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인재들이 모였다는 것도 다 우리의 덕이지. 아, 괜찮지. 다들 이공 계열이라서 문과나 예술을 겸한 분들이 좀 없네요. 네. 어쨌든 계열 본인 어필. 본인 어필. 딱 시작할 때부터 동기부여가 헛되는 느낌. 뿌듯하네요. 제가 카나 포 쪽이었으면 이제 조금 승부욕이 많이 불타오르지 않았을까. 아, 포항대가 맨 늦게 입장하는 게 좀 가슴이 아팠는데 그만큼 친구들이 더 힘을 내서 이번에는 꼭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래 주인공이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전쟁2 첫 번째 게임은 베네핀 매치입니다. 베네핀 매치 에이스 선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네핀을 위한 에이스 선발전. 한 사이클은 네 가지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며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문제 풀이 시간이 10초씩 줄어듭니다. 우와. 빨리 풀 필요는 없겠네. 그치. 시간 안에만 풀면 되는 거지. 정확하게만. 네 구간으로 분리된 구역을 보고 넓은 면적 순서대로 입력하는 대결입니다. 오, 이거 어렵다, 어렵다. 오, 이거 어렵다. 저 격자를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지. 아. 그래? 이거 어려워. 야, 이거 픽셀 한번 어려워. 내가 해봤잖아.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와, 우와. 야, 덧셈이랑 뺄셈까지 해야 돼. 야, 세 번째 사이클 제한 시간은 1분 40초입니다. 야, 나는 벌써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저거 어떻게 두 사이클이나 버텼지? 오, 와. 일단 저거는 잘하신다. 저거는 진짜 다들. 이게 난 제일 어려운 거. 난 이거 여기서 무조건 탈락했을 것 같아. 오. 와. 근데 잘해. 근데 잘해. 진짜 멋있다. 고려대 강나일 씨.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래. 에이스 매치 뭐. 원래 석화포 영국이네요. 어? 안 돼. 아, 잘했어. 잘했어. 빨강이들만 떨어졌네. 파랑이만 나왔네. 근데 이걸 보니까 5분 동안 네 자릿수 19개 외우신 작년 선배님이 말이 안 되게 느껴지는데. 샷아웃을 받았는데, 샷아웃을 받았는데. 문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난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계속 살아남아? 와. 그냥 밤새도록 해라, 그냥. 저게 보통의 반응이야. 저게 맞아. 저게 맞아. 기다리는 건 솔직히 재미없어. 문제를 공개합니다. 둘 다 같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네. 예스! 1, 4, 2, 3이었어. 맞았어? 당첨됐어? 있나보다. 있나보다. 여기서 갈리나보다. 카이스트 황기현 씨입니다. 김기민 씨는? 맞았다. 수고했어. 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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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근데 저 친구 되게 기대된다. 뒤에서 어떤 플레이 보여줄지가. 전체 결과를 공개합니다. 여기 이제 다른 학교에 슥슥 들어오겠지, 편집으로. 이제 또 이제 사이사이에 쑥쑥 끼면서. 4등 할 수 있었는데. 4등 했으면 우리가 연세대 평균 순위 이기는 건데. 평균 순위를 계산했어 또? 평균 순위. 야, 지독하다. 그 와중에. 기현이 형. 평균 맞춤 문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현이 형 멋있어. 어? 뭐야? 뭐야? 오. 어? 오? 리로드? 오. 멋있어. 오. 아, 1등은 안 바뀌네. 학교가 두 개인가 보다. 1등은 안 바뀌네. 학교가 그러네. 두 팀 들어오네. 8명이네. 근데 순위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데? 원래 주식 교육을 못 이겨요. 옥스퍼드 참가자들입니다. 옥스퍼드?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민효린, 미국 수학 경시대회 상위 5%. 저 작가님이 시켰죠? 저 진짜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네, 절대 아니야. AMC는 그냥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수학 경시대회. 그치, 나도 저거 했지. 아니, 저거 했어. AMC 했지. 나는 좋은 성적을. 나도 상위 5% 디스팅션에서 하는 거 이거. 에이미까지 합격을 했었습니다. 나도 에이미까지. 우와! 해리포터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항상 걸을 때마다 영화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야, 너네는 탕후루 없잖아.
너는 엽떡 못 먹지. The Times 랭킹에서는 또 1위였고 누구나 아는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아이, 하버드가... 두 번째 참가 대학을 소개합니다. 왠지 MIT? MIT? MIT야. 도쿄대? 난 도쿄대가 좀 더 나아. 상징성은 MIT. 오, MIT네. 저희가 10년 넘게 계속 1등을 해오고 있거든요. 아, 아닌데. 쫄지 마. 한국 MIT의 맛을 보여주시네. 맞아. 카이스트가 또 한국 MIT 아닙니까? 그렇지. 아, MIT가 미국의 카이스트까지 나왔는데? 에이스 선발전 양자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접 순위를 탈락자는 MIT 허서윤 씨, 박민석 씨, 전현우 씨입니다. 야! 너무 멋있는데? 그 소리 지르는 거 내 거란 말이야. 맞아. 생각보다 해외 대학 팀들의 저력이 막 그렇게 세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또 겸손해지지 않을까. MIT가 연속 3명 공동 순인데 그렇다는 말은 그 세 명이 약하다는 분야가 있다는 거고 약점이 좀 공개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포항공대요. 원래 처음에 약간 미끄러지면 맞아. 이런 걸로 도끼 품고 우리 기용이처럼 다음날 1등 하는 경우 있어요. 아 진짜? 맞아 진짜. 게임은 기세예요. 수식 퍼즐은 다이아몬드 모양 퍼즐판에 퍼즐 조각을 채워 타깃 숫자를 만듭니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나 지금 그러니까, 블럭들을 짜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수도쿠처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우리 수식 양궁인가? 좀 비슷한 게임 있었던 거 같아요. 와 근데 이거 게임을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최대 두 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답 칸의 위치는 알 수 없고 우와! 와. 와 이거 300보다 빡세다. 아 근데 300보다 이거는 디버깅이 되는 거잖아. 근데 두 번밖에 안 돼.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잘해야 돼. 진짜 번이니까. 근데 개수밖에 안 알려주잖아. 어디가 맞는지도 안 알려주고. 야 구경하는 건 나겠다. 데스매치 안 가? 절대 안 가. 꼭 저런 말 하면 가요 데스매치를. 저러면 안 돼. 꼭 끌려가요. 자자 근데 막 로고 도입해가지고 좀 이득 볼 수 있는 경우는 없나? 아 너무 복잡해요. 다들 시선 회피하는데. 무슨 말이지? 하면서. 로고 3이 얼마야? 4771. 로고 7이 0.8451. 남들은 계산하려 할 때 걔는 머릿속에서 찾아. 그다음에 11도 불러줄게 일단. 11이 1.0413. 이걸 왜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왜 알고 있는 거야 걔? 근데 2, 3까지는 그렇다 쳐도 11은 진짜 처음 봤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또 어떻게 이행하는지도 사실 되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풀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 서울대 팀. 아, 그래. 사실상이네요. 사실상. 3등 포항공대 팀. 첫날 살았어. 맞아. 4등 제발 우리여라. 그러게. 4등 옥스퍼드 팀. 아 데스매치 너무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그것까지 우리를 따라할 필요가 있었니? 첫날 데스매치 강의 뭐가 좋은 거라고. 팀 컬러인가? 카이스트 팀 컬러? 미국 카이스트랑 한국 MIT가 둘 다 사이좋게 갔네. 미국 카이스트 한 거야. 시그널 수사 2입니다. 시그널 수사 2. 시그널 수사. 그럼 계산이 아니네. 계산이 아니네. 이거 카이스트 못했지 아마? 야. 모든 팀이 정답을 맞힐 경우 정답을 제출한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상위 두 팀은 두 번째 데스매치를 치르며 최하위 한 팀은 대학전쟁 2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그럼 이날에 두 팀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네. 그렇지, 맞는 거지. 8 그즈 and there's 8 우렉스. 그래서 we need to gamble. We need to gamble. Possible에다가 써놔. 아, 또 possible도 있어. Possible, yeah. 한 1 2 3 4 5 6 7 8 actually 8. Oh my god. MIT 효과인데? 와, 이거. 아, 이렇게 네. 돼요. 그럼 파시블에서 탈락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지금 사람이 뭐야, 사람? 내가 지금 문투 갔거든. 문투. 오케이. 문투 맞아. 세 개밖에 없어. 확실해.
어, NTA요. 엔타고가 아닙니다. 엔타고. 엔타고다. 확실해. 오, 왜 잘하는데 카이? 카이 잘한다. 1라운드 10분 남았습니다. 와, 뭐라고? 아, 미치겠다. 씨. 근데 이거 한글이랑 이거 대응이 너무 안 됐다, 우리가. 예언합니다. 1라운드에 고대 지배합니다, 제가. 안 돼.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안 돼. 고대 집 가는 거야, 한 표를. 안 돼. 안 돼. 표. 우물가 초록. 초록? 이치야치가 휜. 야, 근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질투나 약간. 그렇지. 같은 단어를 정반대로 해석한 카이스트와 MIT. 우와! 아, 굉장히 갈렸다. 음외라가 초록이야. 이거. 저희 갈렸다. 그러니까 갈렸다. 운명이 갈렸다. 어. 그럼 아니라고 봐야지. 이거 들린 거 같아. 이거 아니라고 봐야지. 오른손에 책 들고 있다 맞는 거 같아. 오른손에 책 들고 있고 흰색 티셔츠야. 이렇게 세 개야. 근데 빨간 모자가 아 근데 이게 빨간 모자가 아니다네. 짧은 맞이 아니야. 짧은 맞이 아니야. 어? 짧은 맞이 아니라고? 안경 엔타고 야마베. 어? 여기 다시 MIT. 아니 용의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 내가 미제 사건, 미제 사건. 아니 아니 이게 하나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뭐야 그럼? 기현아, 너 좋다. 그 사람은 안경을 쓰... 빨간 모자 맞는 거잖아. 빨간 모자 맞고 안경 맞아. 안경 아니야. 아, 그럼 이제 카이는 하나가 남았네. 근데 짧은 바지가 아니죠? 짧은 바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저거 확실해? 확실해. 빨리. 야, 야, 빨리 그냥 내. 가, 네. 네, 그러니까 빨리. Run. 아무도 안 냈어? 그럼 여자 일단 빼볼게. 일단 이제 빨리 해야 돼. 아, 제발. 그 남자는 아니래. MIT 팀? 어? 네,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어? 아, 안 돼! 안 돼! 지금 아나운서님 너무 상냥하셔. 지금 바꿀 수 없어야지. 그게 공정하지. 한 사람이 내는 그 발소리가 들리니까 급해져가지고 그냥 내버렸을 수도 있어. 이게 그러면 노란색 셔츠. 어. 가 아니다. 아, 그럼 쟤를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얘네 정답에 맞게 가는 거 같은데? 오! 그러니까 이게... 오, 잠깐 지금 고려대가 4번을 맞고! 아, 안경! 아, 아닌 건 늘... 안경 뭐였을까요? 그네시스였을까요? 첫 번째 데스매치, 시그널 수사 2가 종료됐습니다. 데스매치를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데스매치 가면 누가 집에 갈지 진짜 몰라. 맞아. 표정 안 좋은데? 어디? 고려대. 아닌데요? 아. 아닐걸요? 고도의 연기라니까? 아니어야만. MIT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아, 일단 심리 읽기는 확실히 잘해. 노한도 읽기는 모르겠어. 검거 성공. 검거 성공. 오! 잠깐만, 카이스트 타는 거 엔타고가 아닌가가 맞았네. 확실히 카이가 데스매치를 잘해. 야, 데스 강팀이야. 어, 전통적 팀 컬러. 맞긴 해. MIT 팀 검거 실패. 아, 다행이지 둘이 다른 걸로 했으니까. 내가 보기에 고대가 성공을 뭐... 했을 것 같아. 어, 나도 성공했을 것 같아. 난 우리 고대 믿어. 고려대 팀. 검거 실패. 와, 씨. 아. 야, 너네 뭐하냐? 오답 두 팀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3회원으로 묘사한 한 문장을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유일하지. 고대가 이겼네. 추가 라운드 5분 남았습니다. 아씨. 난 내고 싶은 거. 아니야. 진짜 내고 싶어? 난 내고 싶어. 그렇긴 한데. 내가 그냥 지금? 어. 내자. 최선이야? 내자고? 내, 뛰어. 내가 쓰면 맞아, 내가 쓰면 맞아. 아직 MIT 안 냈어. 자. 아직 좁혀진 건데. 나야, 야, 빨리. 경찰. 아, 놀래라. 어, 갑자기 나 심장이 떨려. 고려대 팀. 범인을. 어, 제발. 이야. 네, 여기서 끊어야지.
와 너무 재밌다. 고대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이겼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들 고대를 좋아하는 거야? 빨리 보고 싶어요. 저는 언어력을 테스팅하는 게임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은 게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 게 텔리도 해야 되고 그치, 텔리도 아까 조건부 텔리도 나왔나? 그치 조건부 텔리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문이과의 화학? 손에 손 잡고 밸런스가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신선하다. 전 완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즌 1때는 시그널 수사가 어쨌든 형사가 두 팀으로 나눠져서 한 명이 그거를 찾아내야만 했던 건데 지금은 어쨌든 네 명이 머리를 합쳐서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좀 더 팀워크적인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서 그런 거에선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시즌 1때 살짝 데스매치를 가면 메인 매치는 좀 팀워크가 중요하고 데스매치는 좀 개인 능력치가 좀 더 중요했던 게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그래도 첫 데스매치부터 개인 능력보다는 좀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이 아닌가. 시그널 수사 2 추가 라운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되나? 이렇게 고려대 팀 아 진짜 떨려. 아 내 우리 일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지? 거의 우리 일이야. 실패. 어째서 어떤 일로? 야 그럼 해석을 아예 잘못한 거야? 그 추가 라운드를 하는 동안 아예 또 한번 갈아 엎었나 봐.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보다. MIT 팀.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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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 to God. 검거 성공. Yes, yes. 오, 했네. 아우 고려대 어떡해?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처음에 우리보다는 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못했거든. 그걸 바라진 않았는데 아, 괜히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아 지수가 말해가지고 애들이 힘 빠져가지고 말이 씨가 됐네.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충격. 1년 동안 인터넷 끊으라 그래. 아 대중들에게 잊혀지게끔. 한쪽이 딱 불 꺼졌어. 이거는 아 어떡해. 한국의 MIT냐 미국의 카이스트냐. 이 기세를 살려서 카이스트를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어. 1등으로 첫 번째 데스매치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 데스매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면 대학 랭킹 바꾸자. QS 랭킹 바꾸자 이거 지면. 1라운드는 카이스트 팀의 황기현 씨와 MIT 팀의 박민석 씨가 대결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파이팅! 것 같은데 저 상황의 압박감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아주 너무 중요하지. MIT 팀 박민석 씨가 카이스트 팀 황기현 씨의 주사위 말을 잡았습니다. 저분이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저분이 진짜 침착하게 하신 거 같아요. 참 안 다니네. 그러니까 저 안 되잖아. 이거 실수했어. 와 이러면 야 이러면 좀 모르겠는데? 우와. 재밌다 재밌어. 상대에게 당하고 나서 뭐가 제일 좋구나라는 걸 경기 중에 깨닫고 오호. 아 수정을 했구나. 어우 잘했다. 아 진짜 현명하다. 아 이렇게 갈 수 있네. 아 잘 생각했네. 와 저게 되네. 황공대 왜 우리 응원해 주냐? 야 너네 아, 역전하잖아. 감사합니다. 오.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야 이거 진짜 대역전극인데. 그니까. 둘 다 서로 실수가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실수한 게 MIT인 거야. 그래서 진 거야. 이동 시간 종료됐습니다. 안돼. 빼야 돼. 아 이거는. 아. 우와 빼야 돼. 맙소사. 진짜 멘탈 바사삭. 와아 이거는 마지막에 시간 초과가 너무 뼈아프다. 대학 전쟁 2 두 번째 탈락 팀은 MIT 팀입니다. 두 번째 탈락 팀?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다른 팀은 누구다? 우리가 떨어졌잖아. 아, 맞다. 잊지 말아줘. 아 맞다. 아 돌아왔다. 돌아왔어.
아, 근데 저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딱 이기고 그러니까, 돌아온 개선 장군 같은 느낌. 사실 위와도 회군한 이성계 같은 느낌. 완전 180도 변해서 나온 거예요.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째려보는 거예요. 도끼가 사람이 바뀌어. 이번 베네핏 매치는 뭔가요? 피라미드 게임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4등급으로 시작하며 1대1 대결을 통해 승급과 방 등을 반복합니다. 최하위 한 팀은 데스매치로 직행하게 됩니다. 데스매치로 직행하게 됩니다. 어? 메인 2층 어택! 메인도 어택!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 이건 베네핏 매치가 아. 아니잖아. 이러면 이러면 밀어주면 안 되지. 의외로 나랑 붙고 싶은 사람 있을 만해. 특수 전략 김규민.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사람들 동향이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야. 김규민 씨가 미쳐 날 때 거기 때문에. 칼춤. 아, 저분들은 왜 안 안고 하는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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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앞에 서 계신. 저 사람은 내가 무조건 여기서 이겨요. 아, 무조건 있어. 언제나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 내가 같이 해보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야, 그런 애들 다 모아놨는데. 이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못 참아, 못 참아. 서울대 김규민 씨. 어? 와, 그렇지. 규민 씨. 이 정도면 우리 규민이 팬 된 거 아이가? 3, 2, 25, 8, 5 하겠습니다. 어. 와, 맞네. 아, 네. 와. 이렇게 주십시오. 저는 제일 먼저 손 들었던 옥스퍼드의 장문혁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얌전히 부르시네. 우리 막 갑자기 별명 불러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물리학과 퀸카! 진짜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때. 좀 예능스러운 게 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였으면 이거 바로 이 3142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장문혁 씨 정답입니다. 우와! 서울대 우수환 씨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1342 하겠습니다. 우수하다. 오답입니다. 어. 우수하다 오죠? 우수하다 오죠? 속도가 우수했다. 어, 속도. 경진해. 진짜 보기 싫겠다. 1등 5등 아니야. 아, 뭐야? 와,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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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뭐야? 아니, 이 전쟁 속에서 싹트는 장미 뭐야? 네, 제가 생각했던 전략 중에 머드. 의 컨셉을 아 모드 모듈러 써야지. 우와. 모듈러 써야지. 그렇지. 저게 AMC야, 저게. 무조건 진짜. 일주일은 7이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1일이었으면 그 기준을 0으로 해 가지고 화요일을 그래. 1. 저걸 왜 생각 못 했지? 아, 모든 모든 문제 그 AMC 다 모드로 죽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그렇지, 2. 그렇지. 그 숫자 값을 세팅해 놓고 계산을 하면 편하겠다 생각했고요. 요일 수식하겠습니다. 규민이 보면서 부르던데. 나를 고르려고 하나? 고르려고 하나? 아니, 둘이 뭐야? 야, 너네 사귀지? 일단 첫날 끝나고 인스타 교환은 했을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어. 참가자들이 손 들었을 때 저는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야, 아껴다, 아껴야. 서울대 김규민 씨. 아, 아, 멋있다, 멋있다. 근데 제가 요일 수식을 계속 맞춰나가고 있는데도 저에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 또 해야지, 또 해야지. 어, 뭐야. 아, 진짜 쳤어. 이제 부담스러워, 이제는.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여기서 끝나요. 여러모로
정도로 너무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특히 문제 퀄리티 측면에서 저 정도면 힘들지만 나도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문제들이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재들의 수준도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보는 재미가 더 쏠쏠했던 것 같고요 우린 늘 참가자 입장이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대학 전쟁 왜 인기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이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즌 1에서는 일찍 탈락한 팀 예를 들어서 미야기라는데 이제 포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팀의 자체의 매력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루에 그냥 바로 떨어지고 끝나니까 근데 사실 베네핏 매치에서도 변주를 주고 또 데스매치에서도 이 형식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빨리 탈락하는 팀에서도 그 팀만의 이제 분량이나 매력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달라진 것이 되게 밸런스적으로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냥 시청자로서 그냥 마음 편히 보려고 왔는데 너무 대단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직도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해주세요 그럼 그냥 제가 소속하는 이제 연세대 팀이 4명의 그 구성이 하고 있는 그런 시너지나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연세대 팀이 꼭 우승까지 이번에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텍의 지성이라는 친구를 너무 좋게 봤는데 되게 약간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생 2에서 02년생이기도 하고 한데 약간 리더 같은 모습도 잘 보여주고 또 이제 선배나 이제 형인 애들이 너무 잘 따라주는 것 같아서 성공대 이번에는 좀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김규민 씨 원맨 팀으로 가려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깨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후맨이 있어야 돼 세컨드가 있어야 돼 세컨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어쨌든 우승을 할 수 없는 게임이니까 저는 순열을 이제 예측하겠습니다 서울대, 옥스퍼드, 카이스트, 연세대, 포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지금 왜 우리를 지금 근데 지금 여섯 팀 남았는데 다섯 아 두 팀 떨어졌구나 아 이래서 고려대가 떨어진 게 아니야 지금 계산을 못 하는 거 보니까 고대 팀 애들한테 약간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단순히 순위와 성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좋은 경험 했다 하고 그냥 넘기면 역시 고대 큰형님 야. 오늘의 딱 깔끔한 정리 대학전쟁 시즌2 많이 사랑해주세요